이번에는 바니 매듭, 토끼 귀 매듭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바니 매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니 매듭은 우리가 팔자 고리 매듭하고 방식은 비슷한데요. 팔자 고리 매듭은 이렇게 고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바니 매듭은 고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가 두개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을 한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매듭 같이 하는데요. 바니 매듭은 좀 길게 처음에 하실 때좀 길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줍니다. 저기 팔자 매듭 가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팔자 매듭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니 매듭은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두 개로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넣고 그다음에 요 고리를 빼지 말고 그대로 모자 씌우듯이 뒤집어서 씌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씌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로프를 당겨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길이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레싱도 하고 꼬인 데가 없는지 보시고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시면은 귀가 두 개인 바니 매듭이 완성됩니다. 바니 매듭입니다.